युद्धका लागि हात हतियारले सुसज्जित तेस्रो भाग जयमसी आज आइतबार फेब्रुअरी 25 तारिक फागुन 13 गते आजको बाइबल खण्ड एफिसीको पुस्तक 6 अध्यायको 18 पदबाट रहेको छ र यसरी लेखेको छ सब समय पवित्र आत्मामा प्रार्थना गर तपाईको आत्मिक हात हतियार सही तरिकाले लगाउनु पर्छ ताकि सबै भागहरू मिलेर रहने छन् अन्यथा तपाई असुरक्षित बन्नुहुन्छ र सैतानको हातबाट पराजित हुनुहुनेछ त्यसो भए तपाईले त्यो काम कसरी गर्नुपर्छ पावलले हामीलाई बताउँछन् सब समय पवित्र आत्मामा प्रार्थना गर तपाईको लुगाको आलमारीमा तपाईले शारीरिक क्षेत्रमा लगाउनु पर्ने कुराहरू पाउनुहुन्छ भने तपाईको प्रार्थना कोठामा तपाईले आत्मिक क्षेत्रमा लगाउनु पर्ने कुरा फेला पार्नुहुन्छ प्रार्थनाद्वारा मात्रै तपाईँ आत्मिक युद्धका लागि पोसाक लगाएर तयार बन्नुहुन्छ त्यसैले पोसाक नलगाई युद्धमा नजानुहोस् पावल लेख्छन् प्रभु येशु ख्रिस्टलाई धारण गर र पापमय स्वभावको अभिलाषा पूरा गर्ने कुरामा ध्यान नदेऊ यो कुरा तपाईँले रोमीको पुस्तक 13 अध्यायको 14 पदमा हेर्न सक्नुहुन्छ यो परीक्षामाथि विजय पाउने सन्दर्भमा धर्मशास्त्रका सबैभन्दा प्रभावकारी पदहरू मध्ये एक हो कुकुरहरूलाई सुन्न र तिनीहरूको आदेश पालन गर्न तालिम दिने पेसावर व्यक्तिहरूले कुकुरको अगाडि रातो मासुको टुक्रा फालेर सुरु गर्छन् तालिम नपाएको कुकुर तुरुन्तै त्यसतर्फ जान्छ तर अन्तत प्रशिक्षकले त्यो कुकुरलाई त्यसको अगाडि जे सुके राखिएको भए तापनि त्यो तालिमदाताप्रति त्यसको अविभाजित ध्यान केन्द्रित गर्न सिकाउँछ त्यो तालिमको प्रक्रिया पूरा भइसक्दा लालच लाग्ने कुरा आफ्नो नाकी मुनि राखिएको भए तापनि त्यो कुकुरले आफ्नो मालिकबाट आँखा हटाउँदैन तपाईँको लागि यहाँ एउटा महत्त्वपूर्ण शिक्षा छ यदि तपाईँले आफ्नो दृष्टि यसुमा टिकाउनु भयो भने सैतानले तपाईँतिर कस्तो प्रकारको झुट वा परीक्षा फाल्छ त्यसले फरक पार्दैन कहिलेकाहीँ तपाईँ त्यसतर्फ जान चाहन सक्नुहुन्छ तर यदि तपाईँ यसुमा केन्द्रित रहनुभयो र उहाँको मात्रै आवाज सुन्नुभयो भने तपाईँ युद्धमा विजयी बन्नुहुनेछ यसकारण आत्मिक युद्धका लागि अनुशासन र प्रार्थना निकै महत्त्वपूर्ण छ आमेन ने,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를 제가 하나 교회에서 마자회를 하기 위해 하나 샀는데 한번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트믹 유터골라기 아띠알골레 소니짓 네, 영적 무기를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기 서버야 서머야 모든 시간이네요. 항상이겠죠.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나왔네요. 퍼비트라트마마 성령 안에서 브라타나가라 기도하라 또 빠이고 아트믹 허띠알 서히 떠리깔레 러가우누 버르쳐 딱히 서버의 바거루 밀레러 러헌에 쳐 네, 당신의 영적인 무기를 올바른 방식이죠. 올바른 방식으로 네. 방식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방식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죠? 모든 부분들이 밀레라 이렇게 잘 맞게 러헨처 될 것입니다. 언였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그렇지 않으면 더바에 어수룩칫 번아웅처 번누운처 어수룩칫은 안전한 보호받는 이런 뜻인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취약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서이탄 사단의 손에 손으로부터 빠라짓 운해처 패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뛰어서보에 더바에 뛰어감 거설이 거론을 벌었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레 하밀라이 버타웅처 서버이 서머야 버비드라 아트마마 브라타나거러 또바이코 루가코 얼마리 하면 뭐 옷장 이렇게 루가코 얼마리 하면 옷을 놓아두는 뭐 장은 아니죠. 덜아주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쉘프니까요. 뭐 이런 것네요. 그래서 옷장 그냥 하죠. 옷장에서 당신이 사리릭 육체적인 물체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체적인 영역에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다 되겠죠. 육체적인 영역에서 입어야 하는 꾸라하루 것들을 얻는다면 더바이코 브랄타나고 타마 당신이 당신의 기도방에서 기도실에서
빨래 아트믹 체트라마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찾게 됩니다. 찾습니다. 찾습니다. 브라르타나 두아라 마트라 더바이 아트믹 유토 콜라기 보삭 라가오네 러가에라 데알 번노운차.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보삭 제복이죠, 유니폼이죠, 옷이죠, 옷을 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입고서 준비가 됩니다. 데세레. 그래서 보삭 너러가이 유떠마 너 자노스. 네, 옷을 입지 말고 군복을 입지 않고서 전쟁에 가지 마십시오. 바울의 렉천. 프로브 예수 그리스라이 다른 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다른 거로 붙잡다 옷 입다 이런 뜻이죠. 홀드하는 거죠. 그리고 밤 모여 수밤 죄의 속성이네요. 죄의 본성. 본성의 아빌라사는 욕망이죠. 욕망. 아빌라사. 아빌라사 욕망을 어떻게 해요? 뿌라 그러나 이루려는 일에 대한 너대오 집중하지 말아라. 관심 갖지 말라. 지워도 되겠네요. 버리치아마티 이 시험 이것은 시험을 비제어 바운에 이기는 승리하기 위한 썬더르보마 썬더르보 컨텍스트죠. 상황이죠. 상황 문맥 상황에서 성경의 모든 가장 프로밥살리가 아니라 빨갈리네요. 영향력 있는 버드 허르모드 에코 구절 중에 하나이네요. 꾸꾸루 허르라이 순너러 디니어르코 아데스 발란거르너 딸린 니네 페스월 원래 제가 보기에는 페스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패스월이에요. 월. 백디 허룰레 꾸꾸르코 아가리 라또 마스코 두크라 팔레라 수루 거르찬데 개들이 듣고 개들이 듣는 거죠. 개들에게 듣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듣고 그들의 명령 그들의 지시죠. 지시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는 폐사하면 원래는 직업인데 프로페셔널이 전문적인 전문가네요. 패서월 백디는 전문가들이네요. 전문가들은 개의 앞에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고기의 덩어리죠. 덩어리 조각이죠. 고기 덩어리를 던져서 시작을 합니다. 딸림 너바의 꾸꾸꾸루 훈련되지 않는 개죠. 훈련받지 않는 개는 뚜른떠 즉시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언떳떠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프로식척은 코치 감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조련사 정도 되겠네요. 조련사가 그 개에게 그것의 어가리 준스거이 라케코 보였다보니 무엇을 두든지 간에 그죠? 그 딸린 다따 아프로띠 그 훈련을 다따 목디 다따면 구원을 주는 사람이네요. 딸린 다따면 훈련을 하는 사람이네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에게 그것의 어비바빅은 뭡니까? 훈련되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비바전하면 나누어진 이런 뜻인데 어비바짓 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그런 뜻이 되네요. 온전히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가르칩니다.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딸린 고 브라크리어 브라 보이스다. 네,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 그죠? 이루어졌을 때, 랄러즈 아까 아빌라사에서 라사 나오는데 그런 욕심 오빌라사도 욕심인데 여기도 라사하면 랄러즈하면 욕심이네요. 욕심이 나는 것을 자신의 나아가의 문이 코 앞에 바로 코 앞에 그죠? 코 밑에 둔다 할지라도 그 개는 자신의 말릭 주인이죠. 말릭으로부터 아카 어다운더이나 어때요?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디터 빨래 아프노 드리스 드리스티 당신의 어떤 시각, 당신의 시각을, 당신의 눈을, 그죠? 당신의 시야를, 뭐 그런 뜻 시야, 시각보다는 시야가 낫겠네요. 시야를 예수님께 띠까우누 뭐요? 띠까우누는 지속하다 이런 뜻인데요. 까얌 라쿠누 비슷하네요. 지속한다면, 지속하게 한다면, 예수님께 계속해서 둔다면 그런 뜻이겠죠? 사단이 당신에게 어떤 방식의 거짓말이나 시험을 던지는 거죠. 뿌리차 팔차 시험을 줄때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것은 퍼락보로다이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퍼락보로다이나는 다르게 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거일레 거이 더바이 띠오스더르퍼 자하노 자하노 서쿠노 훈차. 가끔은 당신이 그쪽을 향해서 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디 있다 봐 예수 마 캔드리 러누 뭐요? 당신이 예수께 집중하고 있다면 집중하고, 그리고 우하코 마트로 아와즈 순누 뭐요 보네, 그분의 음성만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와즈 마트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우하코 마트로 아와즈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을 하더라고요. 듣는다면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비전이 하면 승리자 되겠네요. 이러므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어누사선 훈련이죠. 훈련과 브라타나 니꺼이, 니꺼이는 매우 이런 뜻이죠.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